안녕하세요. 하루 한마디 이탈리아어. 저는 비올라입니다. 오늘은 사과 표현을 이탈리아어로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미안해와 죄송합니다가 있듯이 이탈리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친구한테 미안해하고 사과할 때는 scusa, scusa 라고 하셔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scusa. 그런데 직장 상사나 나보다 윗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할 때는 mi scusi, mi scusi 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mi scusi. 그런데 이때 scusi 라고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실례합니다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길에서 먼저 좀 지나갈게요, 비켜주세요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cusa, scusi 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 영어의 pardon과 같은 표현인데요. 일단은 우선 같이 읽어볼게요. permesso, permesso, permettere 라는 허락하다 동사에서 온 표현인데요. 많이 사용하니까 한번 꼭 알아두세요. 읽어볼게요. 에세가 두 개죠. 주의해주세요. permesso, permesso.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과 표현과 실례합니다 표현까지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오!